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그녀를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22살 여대생이에요. 저희 집에는 못 말리는 골칫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올해 45인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골칫덩어리예요? 한 번은 엄마가 친척들과 김치를 담고 계시다가 이 배추 꼭 마이크 같지 않아? 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무조건 무조건이고. 저희 엄마는 진짜 흥이 넘치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필이 꽂히면 희미한 불빛 사이로. 아,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눈을 피할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해서 제가 말리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얘 노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참. 아씨가 무섭게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외유부춤을 추는데 에이, 진짜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더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오세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오세요. 손잡이를 잡고 외유부춤을 춰야 되는데. 야. 행여나 길거리에서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면 클럽 춤까지 추는데 저 웬일이니 저 사람 저 아줌마 뭐야 저거 왜 저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희 엄마를 골 때리는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저는 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누가 저희 엄마의 흥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본인이 좀 흥에 확 이렇게 꽂혀갖고 완전 막 주책 못한 적이 있는지. 음악방송국 딱 들어가자마자 뭐 비오네이퍼의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 그럼 갑자기 또 아이고 맞아요. 그날 끝나면 이렇게 노래 막 하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저. 진짜? 아 진짜요? 네. 언제? 언제요? 이게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서 막 춤추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봤나 봐요? 약간 이상해 보이네. 근데 저도 좀 흥이 많은 편이라 사실 그렇게 백스테이지에서 둘이 같이 좀 그러는 편이에요. 아, 맞아요. 네, 이분도 봤어요. 네, 이분도 봤어요. 두 분 왜 같이 약간 당신은 그거 당신 준비 안 합니까? 그거 당신 준비 안 합니까? 자, 오늘 그러면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약간 흥이 있는 것 같아. 내려오면서 계속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엄마의 흥을 말리기 위해서 나온 배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엄마가 주변에 정말 골 때리는 아줌마라고 불려요? 네, 어딜 가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니니까 마을에서는 되게 유명한 아줌마예요. 마을이. 혹시 노래나 춤이나 뭐 이쪽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요, 엄마 지금 오이농사 짓고 계세요. 오이 하시는 분들이 흥이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흥이? 오이 이러면서. 오이 이러면서. 얼마나 흥이 나왔어요?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길 가다가도 열창하고 또 춤추기도 하시고 우와. 또 야. 최근에 안녕하세요 방청을 왔었어요. 네? 네. 여기로 왔었어요? 네.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되게 힘드셨나 봐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호선 타다 보면 옆에 봉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잡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네. 이렇게 진짜? 네. 이거 웨이브 아니에요? 예, 예 웨이브 아니에요. 웨이브 아니면 봉을 뽑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 오빠 결혼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에다 노래를 틀더니 춤을 추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네, 이모들한테도 벌써 술 한 잔씩 먹여가지고 벌써 이제 다 같이 추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만. 아이 좋다. 계단이 그 너도 몰랐다. 이모분께서 너희 어머니가 너무 흥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또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쑥쑥 거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 많은 어머니. 자, 어디 계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오늘 그냥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나이 신발. 네, 나이 신발. 아니. 거의 뭐 오토바이 타고 오는 수준인데. 국내에서 오토바이
거에 타고 다녀요. 아, 진짜로요? 어, 어떻게 되세요? 조그만 거요? 150cc. 150cc 타고 다니셔요? 지난번에 방청 오셨을 때 엉덩이가 아프셔갖고 뭐 오늘 엉덩이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제 아직 괜찮아요. 어머.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누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예. 지하철에서 동작 그렇게 춤췄다는 건 딸이 좀 과장한 거죠? 아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사람들이 그날 없었어요? 가다 보니까 힙부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어. 이렇게 보니까 양쪽으로 두 분밖에 안 탔더라고. 막 차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공을 잡고 춤을 췄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좀 어지간히 좀 해. 그래. 아, 또 가시네.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고 사냐? 지금도 엉덩이 아플 때 춤 한번 춰보세요, 그러면. 예, 엉덩이 부실 기회 좀 드릴게요. 잠깐만 좀. 젊을 때 나이트즘 다니셨어요? 우리 딸내미 낳기 전에는. 낳기 전에? 딸내미 낳기 전에. 춤추는 얘기, 그 남편 나이트에서 만나셨죠? 아니요, 가라오케에서 만났어요. 가라오케에서 만났어요. 노래 부르는 거, 예? 가라오케 만났을 때는 노래에 뿅 갔다 가더니 이제 와서는 그게 창피하다고 싫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냥 놀이방기구 하나 사다가 방에다 갖다 들여놔 주더라고. 집에서 부르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어, 창피하다고. 이야, 우리 딸의 친구가 한번 와 있다 그러는데. 네. 좀 만나볼까요? 놀러 가면은 항상 저희한테 노래를 시키세요. 진짜? 네. 그래서 노래를 하면은 춤을 춰라. 그래서 또 춤을 소심하게 추면은 흥이 절대 안 난다. 그래서 과격하게 좀 쳐달라 해가지고 다음에 놀러 가면 또 시키시고 그러니까 놀러 가기가 좀 부담이 돼요. 부담. 아, 이런 식으로 네. 친구를 못 오게 하는구나. 아니 옆에 계신 분 제일 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 우울할 때 신세한테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인생 뭐 있냐고. 인생 뭐 있냐고. 인생 뭐 있다! 그러면서 막 춤추고 야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고. 아 술을 또 좋아하시고 어머님이 술을 좋아해? 엄마가 옛날에는 한 소주 5병 먹어도 안 취했는데 지금은 이제 2병 먹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엄마가 너무 되게 좋은데 뭐가 고민이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엄마가 이제 노래자랑 나가면 저를 이제 백댄서 이용을 하세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전 이제 5살 때부터 계속 백댄서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는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한 날이 월요일인데 제가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지 말라고. 중학교를? 네. 학교 가지 말고 노래자랑 가자 해서 끝내 저 결석하고 갔어요? 네, 노래자랑. 백댄서. 네. 노래자랑 몇 번 나왔어요? 5살 때부터 나갔으니까 한 50번에서 60번 사이에 나갔던 것 같아요. 50번? 야, 진짜. 고민으로 나올 만 했네. 와, 그럼 50번을 다 뺏어서 쓴 거야, 거의? 네, 한 번도 빠짐없이. 고민이다, 이거. 야, 그건 고민이다. 네. 50번이요? 그 중에서 제일 창피했던 때가 언제예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댄스복을 갖고 오신 거예요. 짝달라 부른 거? 엄마가? 네. 몇 살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야, 한참 사춘기인데. 오, 예민할 텐데. 자, 아, 제작진이 그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제작진이 아주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냈어요. 네,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냈어요. 예. 딱 봐도 그냥.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홍색을 맞춰입고. 어, 저게 뭐야? 자, 이럴 때 했어, 이럴 때 했어. 어, 저게 뭐야? 자, 이럴 때 했어, 이럴 때 했어. 와, 저게 중학생? 아, 저게 중학생이었대요, 초대. 중학생이었대요, 초대. 어머, 어머. 음악이다.
합격이야. 지금 제가 22살이잖아요. 근데 나이도 있고 한데 마을에서 하는 노래장 나서 춤추고 하는 건 좀 창피하잖아요.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제 상황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러 가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아, 그리고 가기 싫으면 좀 싫다고 엄마한테 좀 정색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딱 한마디예요. 너 배신자라고 막 길을 가고 있으면 배신자 어디가? 이러고 밥 먹으면 배신자 진짜? 이래 노래자랑 갔는데도 이제 춤을 제대로 못 췄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 어디서 파리 한 마리 왔다 갔다 거리네. 누구시죠? 저한테 이래요. 재밌네 어머니. 진짜 속도 상상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어머니 노래자랑 모임 나가면 혼자 나가시니 왜 딸을 나가서 이렇게 하게 해요? 아니 그래도 뒤에 뭐 건더기가 하나가 있어야 딸한테 건더기가 뭐예요? 자기 국물보다 낫네. 내가 스포츠 댄스를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네. 돈이 엄청나게 쟤한테 들어갔거든. 네. 그거 빼먹어야지. 근데 딸이 이제 나이도 있고 계속 엄마 따라서 이거 하고 또 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나도 이제 수시 면접 같은데 따라가기도 하고 면접 보러도 갔는데 아, 딸 면접 볼 때? 예. 다른 애들은 막 떨어갖고 손톱도 무릎 뜯는 애도 있고 눈물이 굴성굴성하는 애도 있고 맞상 딱 들어가서는 다 지 할 얘기 다 하고 나와. 그러니까 그 덕이 누구 덕이요? 내 덕이 누구 덕이요? 내 덕이 엄마는 앞으로 취업하는데 뭐 도움이 될 거라 그러는데 어때요? 본인은? 그러니까 엄마 덕분에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는 건 맞는 말인데 아, 더 이상 자신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막 이렇게 조용하고 막 이런 거보다 이렇게 밝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긴 있는데 엄마가 노래 자랑도 나가고 또 춤추고 그럴 때마다 뒤에서 저 좀 이상하다,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분들도 있어서 그쵸. 좀 걱정되긴 해요.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진 않으세요? 아유 그게 신경 쓸 것 같으면 여기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즐겁잖아요. 이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스트레스 네. 받을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그건 어머니 용기가 대단하신 거고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한테 춤과 노래, 흥이란 뭔가요? 아까 노래자랑 나오다시피 내 네. 몸무게가 96kg까지 96kg까지 아, 아까 좀 풍채가 있더라고요. 그 일부러 배에다 뭐 집어넣은 것이 아니여. 살이 찐 거예요. 그게 살 아, 96kg. 제가 56kg까지 뺐어요. 96에서 56으로. 와우. 어떻게 뺐어요? 맨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현미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뺐어요. 아, 어머니 인생을 새로 찾아준 거네요. 네, 얼마나 인생을 찾았어요? 1년 만에 40kg를 뺄 정도. 그러니까 어머니 말대로 안 받으시면 좀 외로우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도 앞으로는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전까지 절대 안 하려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 아 엄마 뒤에서 춤추는 거? 네.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무대 올라가고 이런 거를 좀 오늘이 마지막에 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해서. 네. 그럼 저희가 모셔서 딸과 엄마의 마지막 무대를 한번. 오늘 아쉬워. 딸 마지막이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돼 딸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희미한 불빛 사이로 사이로 마주치는 얼굴이야 빠지라 제대로 오늘 또 다시 만날까 한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맨날
맨날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사람들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제발 부탁 좀 할게. 엄마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진영 군부터. 네 저는 고민이 아닙니다. 네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뭘 참아요? 이제 취업이 되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이라도 즐겨라 이 순간을. 그렇죠. 어머니한테 맞춰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사 가지 말고 춤추러 가자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바로.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인 사람들. 딸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머니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고민인가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딸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여러분들 아까 웃고 눌러주세요. 엄마 고민할 때는 언제 웃고 웨이브합니다! 오! 많이 웃으세요! 자, 종부리대 나갈래! 이! 예! 됐습니다. 딸한테 한마디 하시죠. 딸 미안해. 딸 미안해. 다시는 또 무대 같은데 가자는 둘이 절대 안 하고 엄마 혼자 다닐게. 그리고 더 슬퍼. 나 진짜 눈물 나. 착하고 예쁘게 커져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 파이팅. 예.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막 아무 데서 춤추고 막 그럴 때마다 숨거리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 좀 해달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니까. 네. 멋있어요, 어머니. 네. 자, 일단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그 자리. 저는 진짜 어머니 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150표 중에 31표 따님 편이고 나오신다 어머니 편이. 어머니 겁나 춤추고 다니세요. 네. 어머니 따님이 박수 주십시오. 네. 자 제목은 늦바람이 무서워. 안녕하세요. 결혼 22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바람난 남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났어요? 바람 났어요? 네. 5년 전 어느 날이었죠. 남편은 우연찮게 장기자랑 무대에 나가게 됐습니다. 내 춤 봤어? 야 있잖아 나 숨어있던 흥이 폭발한 것 같아. 봤지? 그 이후로 남편은 단단히 춤바람이 났어요. 춤바람. 여보 나 봐봐. 내 헬란 발자국 봐봐. 이게 바로 셔플 댄스야. 내가 새로 개발한 춤인데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제가 보기엔 그저 몸부림, 막춤일 뿐인데 화다하다가요. 우리 동네 전국 노래 자랑한대. 여보 나 다녀올게. 여보 옆 동네에서 전국 노래 자랑한대. 나 다녀올게. 내일 모레 나이 50에 춤바람이 웬 말입니까? 남편의 바람 좀 막아주세요. 네. 여기 지금 50이시라고 그러는데 셔틀댄스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셔틀댄스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셔틀댄스. 하여튼간 네,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서 얘기 나눠볼게요. 주인공 나와주시죠. 예. 남한테 인사하고 케이윌 손을 잡더라고. 아, 죄송해서 제가 케이윌 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케이윌 씨 팬이 많네 진짜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온 주부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춤에 빠지셨는지. 아, 네, 5년 전에 저희 올케 권유로 KBS 아침마당 가족이 부른다 코너에 나가서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됐어요. 아침마당에서? 아, 네. 그 코너 있죠. 근데 거기 나가고부터는 그동안에 숨겨진 흥이 폭발했는지 계속 춤을 추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네, 전국 노래 자랑에 금산편이 있었거든요. 통과했어요, 예선은? 네, 나가서 귀엽고 저기 인기상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안 멈추고 무주편에 전국노래자랑을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무주는 전라도잖아요. 예심을 보겠다고 가더라고요. 가서 관계자분이 그걸 알아보셨나 봐요. 그지, 상을 받았는데. 금산에서 얼마 만에 나간 건데요? 1년 만에 나갔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재출연이 가능하다고. 최소한 3년이 있구나. 그게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계속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야, 본업은? 본업은 중고차 영업이거든요. 근데 본업이 영업인지 춤꾼인지 흥을 분출할 수 있는 곳이면 지역 행사에 벚꽃축제, 돌잔치, 고이연 그냥 좋으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예인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머 연예인병이면 인사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출연하고 나서 방송 잘 봤다, 참 멋있었다 막 이러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 돈 안 받아와요? 돈? 돈? 없어. 아니 왜냐면 행사에서 부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가서 다 무보수예요. 다 무보수예요, 그냥. 아, 무보수예요? 네네네. 아, 무보수. 열심히 나쁜 것도 아니고 삶의 활력소가 될 텐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즐기면 되는데 그걸 네. 저한테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 같이 하자고. 네, 집에 와서 제가 뭘 하고 있을 때도 그 상관없이 이거 어때? 나 이거 오늘 배웠는데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것만 고민이면 되는데 막 길거리나 공공장소 아니면 친척집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근데 그냥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일어나서 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요? 제 춤 보여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혼자 춰요. 그럼 뭐라고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이 뭐래요? 그냥 웃죠. 잘하네. 자 일단 남편이 나왔거든요. 남편 네.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내 고민이 이해가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거?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이해가 안 돼? 아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죠. 남들은 좋아하고 하는데. 예. 본인 즐기시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와이프분이랑 같이 춤을 추자고 막 계속 뭐 그럴 필요까지는 좀 있나 싶기도 한데. 이제 받아라는 거죠. 이제 자꾸 이렇게 보여주게 줘야 좀이라도 늘어나니까. 아 모니터를 원하시는 거군요.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근데 남들 평가를 잘해주는데. 잘 모르셔서 그런데 계속 리액션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 알아요? 네. 계속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 한 번이지. 근데 그걸 건성건성 하면은 또 건성건성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본인이 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러니까 살맛도 안 난다 그러고 살맛도 안 난다 그 정도로? 네, 집에 오기도 싫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내도 처음에는 해줬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뭐 이런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그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싫은 거 아내가 보기에는 막춤이라고 좀 별로라 그러는데 정확한 장르가 있나요? 근데 셔플로 배웠는데 동영상도 많이 볼 수 있고 거기서 짬뽕에서 솔직히 아 본인이 개발한 거예요? 그냥 개발한 거죠. 그러면 혹시 어떤 음악에 주로 맞춰서 춤을 추세요? 장르는 뭐 댄스, 트로트, 발라드. 어머, 발라드, 발라드요? 아 음악만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다. 완전 능력자신 거예요. 그러면 댄싱 머신이네요. 머신이네, 머신. 데뷔일의 슬픈 발라드에도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싶죠. 아니, 왜냐면 셔플 댄스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스텝 되게 어려워. 티아라 선배님들. 그렇지, 러비더비 노래 아시죠? 그 춤이에요. 러비더비, 아 그거.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추고 싶어서 얘기했죠. 러비더비.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거 맞아요. 그렇지, 이게 셔플 언제까지 올 거니? 자연스럽게 가운데 갔어. 남편이 춤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만. 오늘만 한숨 쉬기 힘든 거 봐. 이것 때문에 이제 더 맞들릴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돼. 아내가 봤던 그 막춤인지 장르가 정확히 있는 족보 있는 춤인지. 자 남편 한번 나와보시죠. 야, 야 우리도 좀 일어나서 한번 옆에 있어주자고요. 와. 와, 이게 뭐야?
다시. 케이 표정 봐봐. 뭐하지 뭐하지. 어때 기분이? 어때요? 내 노래 빨리 껐으면 좋겠어.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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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철없는 마음. 뭐하지? 아, 본인이 아, 노래하는 거. 본인이 노래하는 거. 아 진짜 힘 빠지네. 힘들어. 아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영원토록 향기로운 우리의 사랑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남편의 춤추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창피하죠. 진짜 창피해요. 아니 이거를 같이 다닐 때 길거리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추면은 창피하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니 공공장소에서 막 쳐요 이렇게요? 아, 가까운 지인들이 불러주면 뭐 자갈밭 아스팔트밭 안 가리고. 왜 그래요? 네? 아버님이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님. 네. 아 선생님께서? 네. 아, 남편의 네. 아버님이? 네. 네. 그래서 아버님 꿈을 이뤄드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이 창이 타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아, 근데 지금 아내 입장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 네, 그런 그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그래. 어떤 병이에요? 연예인병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이게 등짝 때리면서 아침마당 나가고 아니면 전국 노래자랑 나가고 네, 두 분 다 줘, 다 둘 다 줘. 내 모습을 싸우고 싶지 마. Let's go! 돌아서는 너였기에 나가면 일단 알아보니까 그 얼마 가나 가잖아요 방송이 드시면서 멋지다 대단하다 멋있다 하니까 이제 기분이 더 나서 더 하게 더 배우고 더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온 거 되게 좋겠네요 지금. 저는 행복해 이제는 자리가. 그러니까 네. 행복해. 네. 혹시 그 춤 추시는 게 뭐 생업에 지장을 준다던가 지장이 좀이라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본인을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또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춤 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시간에는 전화도 잘 안 받고 아, 지장이 있네. 전화도 잘 안 받고 손님 약속을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지장이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네, 일단 무보수로 일을 하니까 그쵸. 가서 행사 끝나면 뒤풀이를 다 본인이 술값도 내고 다 본인이 술값도 내고 뒤풀이까지 하고 오세요? 네? 돈 내고 행사를 하는 거네요? 네 본인이 그러고서 술자리가 잦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6번 정도는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밖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술을 왜 이렇게 드세요? 아니 근데 술하고 이 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분이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드니까 본인이 만들어 춤추는 걸 보여주려고 네. 춤추는 무대에 서면 흥이 나서 네. 흥이 나니까 흥이 나면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 또 흥이 나니까 춤을 또 추시고 자기 그런 무보수로 정말 행사에 가셔요? 네 아... 저는 차로 받으면 되니까 그게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는 춤 배울 시간하고 그 저기 차 사러 오는 사람 있으면 춤 배우러 가지 이 사람. 그래도 예. 아, 그게 춤 배울 때인데 좀 댄스 강사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강사가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그 아, 구글 때문에 네. 강사가 좀 배웠다고요? 아니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분한테? 배운 거는 한 6개월 배웠어요. 6개월? 네. 6개월을 배웠다고요? 야, 야, 우리는 강사분 안 오셨죠? 예. 네. 안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김바지 선생도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춤 때문에 포기했던 그 놓친 손님. 춤을 배울 시간에 손님이 중복되면은 제가 미뤘다는 거죠. 이제 미뤄서 못 파는 적이 있다는 거. 아. 네. 야. 아니 근데 사실 차를 사려고 전화했는데 영업하신 분이 아 지금 시간 안 되니까 네, 나중에 네. 그러면 누가 차를 사려고 사실. 그럼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춤을 추실 생각이에요? 계획은 아버님의 계획은? 저는 정식 음반 낼 때까지. 정식 음반 낼 때까지. 정식 음반이요? 정식 음반이요? 때까지? 노래도 다 잘하세요? 노래 낼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노래도 배우고 있어요? 이제 배워서. 운 좋게 또 그냥 곡이 잘 선택돼서 하면
돈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아, 방송이나 네. 행사를 좀 더. 네. 행사 아. 위주로만 다니고. 그럼 본업이 그걸로 바뀌는 거고. 야. 이제 노후 대책 될 수도 있고. 노후 대책. 노후 대책으로. 노후 대책으로 춤을 춘다고. 그런 거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의 생각을 생각하죠. 지금 들으셨는데 아내분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죠. 근데 애가 셋이고 막둥이가 7살이에요. 7살인데. 아, 딸이 21살하고 18살이 있어요. 걔네도 불만이 많죠. 아, 오늘 막내랑. 그래서 큰딸이 오늘 같이 나왔어요. 아, 옆에 따님이시구나. 자, 우리 큰딸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큰딸은 엄마 고민 이해해요? 아니면 아빠를 이해해요? 엄마 고민을 이해해요. 왜요? 왜 엄마 고민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아빠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니까 아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발재감만 현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3교대 근무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밤낮 없이 자꾸 동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연락이 와서 많이 피곤해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볼 때 엄마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집안일 같은 것도 나눠서 하셨는데 아빠가 이제 춤에 빠지시고 나서 집 밖으로만 도시니까 집안일이나 육아가 다 엄마 몫으로 돼서 아빠는 이제 춤으로 밖에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치는데 이제 엄마는 집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신 것 같아요. 딸도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안 돼요. 아, 전에는 가정일을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네, 예전에는 많이 도와줬어요. 애들하고도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러고 나서 집에 남자분이 할 게 많잖아요. 사람 불러서 하면 되지 뭐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나가요. 그냥 춤추러 가세요? 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저 시골에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없어요. 없는데 예, 네. 뭐가?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소원하십니까? 많이 고민이죠. 예. 아, 아플 때 예. 아빠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셨단 말이네요. 네.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었거든요 집에. 할아버지가 시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예쁘다고 이렇게 팔을 잡았는데 팔이 빠졌어요. 아, 어깨가 빠졌구나. 밤에 이제. 병원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한테? 네, 금방 갈게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밤에 애 우는 애 데리고 밤에 운전을 해서 갔다 오고. 애 아빠는 결국 언제 왔던가요? 새벽에 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술 드시고 사람들하고 막 춤추면서 놀고 뭐 그러느라고 술 먹고 있었기 얘기해봐요. 때문에 못 갔죠. 술 먹고 제가 지금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갖고 너무 깊게 먹어서 술을. 막둥이 완전 아들이 아빠 역할이 되게 중요할 시기잖아요. 지금 7살이면. 아니 저도 이제 들어가면 아들하고 좀 잘 놀아주는 편이에요. 음악 틀어 같이 춤도 추자고 하고. 춤. 애가 좋아요? 춤 추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가 좋아하냐고. 애도 좋아해요 엄청. 아니 근데 아니 볼 때도 막둥이는 아빠가 춤추자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애는 뭐 어리니까 음악이 나오면 그냥 어리니까 그냥 즐거워하고 하는데 거지 뭐 그냥. 애한테 자꾸 그 춤을 추자고 하니까 그 춤을 추고 하는 거를 보면은 자꾸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빠랑 똑같이 보이는 거. 너무 꼴보기 싫고 싫어요 진짜. 아무래도 어린이집 가니까 아빠와의 수업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 전에 가가지고 그냥 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설마 거기서도 아빠 수업 이런 데 가서? 아니 거기서 설마 거기서도 설마.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어요? 막둥이 아빠다. 아유 아, 금사 싸이 김현민입니다. 아유, 이렇게. 아, 갑자기 발재가지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들려온 얘기 없었어요? 막둥이는 직접적으로 들려온 얘기는 없는데 그 자랑처럼 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아빠가 있잖아. 그러면 네 우리 막둥이하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우리 애기 이름이 태균. 태균아 이 애기. 태균이에요? 아들 이름이 김태균이야? 성도 김씨예요. 태균아, 나 태균이 안녕. 안녕하세요. 태균아, 태균이한테 인사해. 나 김태균이야. 너는 이름이 뭐야?
김태균이야. 귀여워. 왜 티셔츠 하나 보죠? 태균 누가 그래. 태균끼리. 아빠가 춤추는 거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싫어요? 어때요? 좋아요. 저 아빠 춤 멋있어요? 네. 그 태균이도 춤 잘 춰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오! 아니. 내놔 놀자. 응. 무반주로 할래? 음악주가? 뭐 갖고 성원 할 수 있어. 왜 봐라? 나와. 나오실래요? 앞에 이쪽 좀 뒤로 오세요. 좀 뒤로 오세요. 좀만 더. 네, 여기. 예. 음악 주세요. 이건 난 먹어. Yo. 춤추니까 엄마 웃을만 한데 태균이가 춤춰도 어머니 왜 이렇게 절대 잊으세요. 굳어요. 꼴보기 싫은 거지 뭐 그냥. 싫어요? 네. 아들이 추는 것도? 네. 지금 아까 아빠가 연습시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봤잖아요. 애기가 춤을 추는데 여기 객석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를 계속 보는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빠랑 합을 맞춘 거야. 아니 근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남편이 너무 그 춤만 추면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굳어 있을 때는 굳어 있다가 춤 얘기만 나오면 웃어요. 춤.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조금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아니 저도 그냥 취미로 조금씩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요? 왜요? 계속 현란한 춤을 추다 보니까 본인 몸에 무리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인대가 늘어났어요, 무릎에. 무릎 인대? 네. 아. 그러다가 그게 좀 심해져서 이제 뼈가 금이 가는 그런 무릎뼈가 금이 갔어요? 춤추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하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뼈까지 이상이 생겨가지고 전신마취해서 대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정도를 계속 병원에서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또 3개월을 재활 치료를 했어요. 하고 나서는 프로 댄서도 아니고 하고 나서 좀 조심해야죠. 괜찮아지니까 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 남편분이 얼마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했을지가 느껴져요. 네. 빨리 되냐?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 그때는 아기가 2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 애를 업고 다니면서 병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아이고 힘들어. 뒷바라지하고. 네. 그러면 금전 문제는요? 생활비나 이런 건? 그런 건 계속 마이너스였었고. 지금은 다 이제 갚으셨어요? 예, 어느 정도 갚았고요. 시부모님이 조금 더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쌓인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요. 춤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있고 춤 때문에 사람들하고 계속 자꾸만 더 어울리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춤 때문에 다치고 네, 집사람한테는 미안한데요. 저희가 딸 둘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을 보라는 얘기죠. 아니 목표가 뭔데요? 챙겨가지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네. 그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지금 춤 그만둬도 앨범만 그렇죠. 만들면 돼요. 그럼. 컬투가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다음에 앨범 하나 딱 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동엽이 형이 해줄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것들에 피해를 가면서 그렇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원래 본업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있고. 아버님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진 못해요. 왜냐면 약간 맞아.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아빠의 꿈은 사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리고 알아봐주고 반겨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그 쾌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말한 연예인병이 맞아요. 볼을 주고 이걸 왜 봐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노력하면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다. 유명해질 수 있다. 돈을 받고 행사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0.01%도 안 돼요. 그냥 0이에요. 0. 없어. 진짜 제가 잔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알 것 같아서 진짜 잔인하게 말씀드린 건데 가능성이 0입니다. 0. 지금 우리 MC들이
드물게 흥분을 했거든요. 집에서 뭐 저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다니까. 아니 집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드물게 흥분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간단하게 취미로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지금 본업을 꿈꾸고 있어서 이거에 지금 이 두 가장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 네. 그리고 아내는 그 마음을 아니까 아내는 너무 지금 충격인 그럼요. 거고요. 근데, 아내가 눈물을 근데. 계속 흘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내분의 꿈이 뭔지는 아세요? 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처음 듣게 되겠네요. 아내분 꿈이 있었나요? 물론 있었죠. 근데 뭐였어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뭐 바리스타나 요리 뭐 이런 것도 해서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네. 지금부터 하더라도 가능하죠. 보탬이 돼요. 보탬이 돼요. 예를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막 1등으로 막 땄어. 커피숍을 하고 이런 거 좋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 해주나요? 네,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자, 괜찮습니다. 장사 잘 돼요. 근데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놔두고 저기 무주에 가 있어. 그래서 최종 꿈이 네. 걸그룹의 멤버가 된 거래.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좀 그럼요. 빠른데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아니 어머니 아까 다리 보셨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다리는 아이돌 다리예요, 어머니. 지금 꿈꿔도 그 아빠보다 꿈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남편 아내의 꿈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꿈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게 좀 창피하고요. 예. 네.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은 지금 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본인이 흥을 즐기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자 끝으로 우리. 아내분 남편한테 울지만 말고 당당하게 얼굴 한번 마주쳐요. 오늘 처음으로 저 사람이 남편이에요. 예. 그냥 앞으로 처음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예. 앞으로 그냥 하던 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뭐 무리 안 가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뭐. 방송 관계자분들 뭐 앨범 내주시겠다 뭐 이런 거 연락 안 왔으면 좋겠고 이 방송으로 인해서 그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남편 아내한테 한마디 하시죠. 여기 와서 마음을 서로 이렇게 가족들 마음을 알고 하니까 내가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내가 노력할게. 여러분.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자 그리고 그 얘기 해주시죠. 이 방송 보고 혹시 연예 기획사나 안 온다니 다 진짜 소리 안 와. 연락이 온다면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아니 안 한다고요. 지금 뭘 준비가 안 돼. 예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공공장소에서 아내랑 함께 있을 때 춤추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 아들 또 학교 들어갈 텐데 다른 학부형들 있을 때 네 저는 누구 예, 그러면 엄마가 남친 뭐가 투머치인지 안녕하세요.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아, 참 좋을 때죠. 캠퍼스. 시시. 제겐 절 끔찍히도 아껴주는 과 시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전 매일매일 끔찍해요. 어, 민이다! 민이야! 민이야! 안녕! 뭐야? 전방 100m 밖에서도 어머머. 시선 집중될 정도로 큰 목소리를 가졌는데요.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이 텐션도 이 세상 텐션이 아니에요. 너무 과해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와! 야, 나 이상하네. 오늘 지금 너무 텐션 업되는데? 어? 어? 노래 좀 부를까? 라라라라라 그러니 여자친구 주인공은 하지마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아 뭐 어때서 아 내가 신난데 뭐가 어때서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요 야 너는 왜 그런 애를 만나냐 맞아 너 왜 그런 친구를 사겨 취향 참 독특하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기 자기야 목소리만 좀 줄여주면 안 될까 나 요즘 좀 나 조금 좀 창피해서 그래 미안 내 목소리가 너무 컸나 앞으로 안 그럴게 저기 민정이가네 민정아 안녕
제 남자친구를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에서 진정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 너무 웃겨. 게 아니고 까탈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업된 거잖아요. 네. 죄송한데 저 이번 사연에는 좀 나가 있습니다. 네. 저 늘 하이텐션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게 뭐가? 왜? 내가 신났는데 왜 뭐 신나는 거 뭐라 그러지? 막 내가 슬퍼 죽겠는데 왜 뭐라 그러지? 제가 이 사연은 100% 공감한 게 제가 1학년 때 제가 사귄 여자친구 있었는데 좀 시끄러워서 저도 하이텐션이고 그 친구 만나면 야 왔어 안녕 그렇게 했는데 친구 항상 오빠 너무 시끄러워. 그렇지. 근데 제가 시끄러운 잘 몰라요. 본인은 제가 몰라, 굉장히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맞아요. 되게 기분이 뭐 미워하고 지금 그랬어요. 우리 잘못 나왔어 지금. 좀 나가 있을게. 두 사람은 뭐 유명하죠. 두 사람은 워낙 긍정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게 이제 캐릭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노홍철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렇죠. 노홍철, 김영철 예, 예.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근데 계속 이어지게 얘기해. 그거 알아요? 진짜 노홍철, 김영철 기운이 좋거든요. 정작 둘은 서로를 피해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남자친구 사연 얘기하러 왔는데 오케이.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한 분이죠. 어찌나 남자친구 아니에요? 왜 당신이 업이 돼서 그래? 남자친구가 얼마나 과하길래 여기까지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저희 남친이 보통 사람들과는 되게 달라요. 달라요. 되게 업돼 있어요? 심하게 업돼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가까이 오면 아 안녕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저 멀리서 보면 아 안녕 이러고 막 인사를 하니까 심지어 눈도 좋아. 네, 눈이 엄청 좋아요. 아, 그러네요. 지하 넓네.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 번씩은 쪽팔려서 아, 막 이러고 도망간 적도 있고. 근데 진짜 맞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 네. 와, 아니, 진짜 좋네. 와, 눈이 좋다. 실력이. 저희가 연기 뮤지컬과다 보니까 공연을 보거나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공연을 이제 같이 보러 갔는데 공연 도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나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 정도면 되는데. 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가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관객들이. 네. 저 사람 화장실 가는 거야. 야. 어저께부터 장염이야. 남들 보다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네. 그거 갖고 문제가 되는 게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약간씩 들려요. 아까 제가 그 사연 읽을 때도 맞아 있었어. 벌써 독특하게 보자마자 바로 사람 땡도 그냥 하 운데 하! 아니 지금 예,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아, 좀 일본어로 무슨 소리 같은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냥 설명하는 거 말끝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지 알아. 야, 이건 이렇게 되고 네, 이건 저렇게 되고 네. 그래서 네 말하지 마, 네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러고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제 수업. 시간 너무 방해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수업 흐름이 끊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길에서 자기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요. 뮤지컬 피우고 있으면은 노래를 좀 부르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을 텐데. 근데 뮤지컬 배우가 꿈이 아니라서. 되게 노래를 못 불러요. 노래를 못 부르는데. 노래를 또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학교 익명 게시판에 좀 닥쳐라. 막 욕이 막 올라와요. 저 지금 이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새끼 누구냐 막 이러면서 욕이 막 올라오니까.
보니까 저 그냥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대박. 아니 근데 아까 뭐 너 왜 사겨? 그러니까 그건 심한 거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딱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펑펑 울면서 아이고. 그날 바지 가랑이 붙잡으면서 제발 내가 다른 거 안 바라니까. 좀만 죽여달라고. 그냥 목소리만 조금 작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1, 2분. 뭔가 안녕하세요 나오기 전에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은 많이 했긴 했어요. 진짜? 근데 타인에 의해서 그렇지. 이런 건데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너 왜 해줬니? 텐션이 너무 하이 텐션이다. 사실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얘가 되게 초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약간 변화시켜준 사람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마음이 갖고 마음이 너무 예뻐. 우리 항상 업데이트 있는 남자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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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항상 업데이트 있는 남자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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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자친구의 고민 이해가 돼요? 예, 됩니다. 여자친구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힘들어하면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보고 너 목소리 좀 죽여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딱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지나가요. 잊혀지고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근데 지금 혹시 공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평소에 여자친구 학교에서 만났다. 그때 톤으로 그대로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네. 미나야 안녕! 미나야 안녕! 미나야 안녕! 이렇게 진짜 그런 거야? 이 정도로? 진짜 그래요, 근데? 네. 진짜. 너무 저렇게 하니까. 눈이 시력이 어떻게 돼요? 저 2.0에 1.5예요. 저 2.0에 1.5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거. 천리안이네, 천리안. 아, 몽골인이야, 2.0. 다 보여. 말 더 보고. 여자친구가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아 너 남자친구랑 막 헤어져 이런 거는 알고 계셨어요? 네. 항의를 받고 막 그런. 아 항의 받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라. 그걸 배워가지고. 좋죠. 어떤 말이 들어와도 저는 미나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치를 챌 수가 없죠. 멋지네. 감사합니다. 마인드는. 아니 근데. 근데 그러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흥이 나면은 흥을 주체를 못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노래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어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야, 그럼요. 역시 할 수 있지. 바로. 네. 서로 데이트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 흥이 나면? 갑자기 걷다가? 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로 괜찮은데? 누가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들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뭐 음치는 아닌데 뭐 잘하네. 음치가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음치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다 따라해. 예. 그 노래 실력 지금 뭐 완전 음치는 아니지만 되게 애매하게 네, 네. 아주 약간 못 부르는 정도? 네. 꿈이 뭐예요? 제가
제 꿈은 개그맨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개그맨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왜소한데 더 왜소했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다가 김병만 씨가 나오셔서 사람들로 웃기는 장면을 봤어요. 왜소한데 사람들로 웃길 수 있구나라고 해서 김병만 씨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저도 개그맨이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와. 남자친구가 개그맨이 꿈인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고민이었어요. 개그맨 어때서? 매사에 진지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좀 치명타다. 네,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계속 웃기려고 막 장난만 치고 농담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365일 매사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끝이야. 이게 뭐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남자친구가 센스가 어떤 것 같아요? 센스가 좀 있어 보이고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없어요. 근데 길거리 다닐 때 이렇게 제가 당해봐라 싶어서 노래를 길거리에서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 불러요 또. 그러니까 민아야 나 너무 재밌어. 이거 맨날 했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눈치가 없다. 네.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 왜 쳐다보세요? 이러면서 저 알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갑자기? 저랑 남자분이랑 막 싸우면서 저한테 약간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까지 했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그 옆에서? 그럴 때만 조용하구나. 이거는 그럴 때만 조용히. 다른 남자가 봐 여자친구한테 나쁘게 굴면 화가 나요. 내 여자한테? 그렇지. 마음으로 말렸어요. 마음으로 말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들어보세요. 많은 이왕 마음으로 가는 건 마음으로 그냥 쥐어패죠. 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잘 못 냈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못 했었어요. 워낙 못하는 스타일이라 쓴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심지어 기숙사에서 층장 선배가 쟤를 만만하게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팍 때리고 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랬는데도 화도 안 내고 그냥 나 괜찮아 민아야 너 괜찮아? 이러고 오히려 저를 걱정만 하고 같은 과였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친구가 얘가 네 남자친구 막 이상한 애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서 딱 그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됐는데 이게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티 안 내고 오히려 그 친구가 뭐 부탁해 주니까 심부름까지 다 해주고 장난치는 거 농담까지 다 받아주고 이런 상황 계속 만들게 해서 미안하다. 저한테 무조건 사과만 해요. 그냥 계속 답답하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친구 사이였어요. 아, 그냥 친구였어요? 네, 전 남친이 있었는데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해줬거든요. 위로하다 연인이 됐구나. 친구들은 이렇게 딱 좋은 전 위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때도 계속 장난쳐주고 계속 저 웃기게 일부러 웃으라고.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그때는. 그렇지. 그때만 좋았구나. 지금. 근데 전 여친이 있었어요 혹시? 믿기 힘드시겠지만 첫 여자친구였습니다. 아 믿기 힘들어요. 여자친구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본인은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때 사귀기 저도 이제 재채기가 지금 딱 보니까 재채기가 뭔지 알겠어. 이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거잖아요. 하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제일 답답해 보는 사람이. 그럼요. 방금 여쭤보셨던 게 뭐였죠? 그래 빨리 질문 빨리 던져드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그 미나를 만나기 전에는
싫은 것도 좋다, 좋은 것도 좋다. 아, 그랬구나. 뭐든지 예스맨이었었는데 싫은 건 싫다 얘기할 수 있었어. 지금 대학 친구 저희가 또 같이 모셨거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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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처음에 지원이랑 이야기할 때 많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이제 얘랑 친해지고 나서 얘가 진짜 착하고 순진한데 선배들이 작품을 할 때 얘가 못 믿었다고 일을 안 주거나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아, 이게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네네. 네.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교수님조차도 이제 남자친구를 계속 무시하고 막 네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하죠. 네. 저는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편인 사람한테 쓴소리해서 떠나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아, 저 사람 내 편이다. 그렇게 저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물론 사람이 제일 귀해요. 살아보면은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네. 사람한테 치유를 받고 결국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계기가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말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답답하다. 아, 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어. 약간 뒤에 뭐가 나올지? 계기가 도대체 계기가 뭔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제 옆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중고등학교 때 그 이 성격이랑 또 목소리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많이 맞고 아이고. 축제도 해주고 한두 명씩 계속 제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내는 감정을 그냥 그게 아예 마비가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화내려 그러면 얘들이 눈을 부릅치켜 뜨고 막 저한테 뭐 어쩌자는 거 어쩌자는 거 막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심하게 분별을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화내는 법을 억누르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면역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아 대학교 때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더 잘해주고 그랬던 게 쟤 왜 쟤랑 다니지?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니까 제 마음 찢어지게 너무 아픕니다. 사실 나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에 또 사연을 보냈어요? 사실 만약에 쟤랑 헤어지더라도 제가 이상한 애도 아니고 뭐 어디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사람들이 쟤를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서 지금 남자친구분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맞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족들만큼이나. 그래서 저 남자라는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좀 말하고 싶었던 거로.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구체적으로 바라는 점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게 목소리라도 조금 줄여줬으면. 그리고 화낼 땐 확실하게 화내고 자기 감정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여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나요? 들어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작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 근데 그렇지. 나중에 방송을 보면은 아까 그냥 조근조근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화내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쯤 여자친구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 그때는 남자친구로서 화를 내야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뭔가 화내는 방법을. 진짜.
아니 네 남자친구가 날 쳐다봤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야. 귀여워. 좋아 좋아. 약간 더. 약간 좋았어. 좀 더. 너 뭐 하는 일이야? 아니 내 여자친구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 지금 나이도 나한테 나보다 어린데 나한테 뭐라고 화를 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계급이야? 아니잖아.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어? 좋아 지금 좋아요. 잘한다 그래도. 그래 이렇게 조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도 자꾸만 해버릇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 너무 멋있어. 자기가 애써 뭘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지금 그 자체만 해도 너무 멋있거든. 어 누구한테도 쫄지 마. 네. 너무 남주야, 쫄아 있어. 당당하게. 쫄지 마. 어. 남자애가. 남주야.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 버릇을 많이 하세요. 아, 네. 예, 잘 들어주면 그만큼 좋은 대인관계가 없어.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네. 미나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는 힘 안 들게 도와줄게. 미나도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I love you. 그래요. 그럼 마지막만 톤을 주세요. 아, 네. 아, 잘하고 있었다며. 눈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 쏙 들어갔어. 미나야, 진심으로 사랑해. I love you. 오. 아, 좋았어. 인사도 한번 해줘. 미나 안녕 이거 하지 말고. 어 미나 안녕 이렇게. 미나야 안녕. 아 괜찮아. 미나야 안녕. 아 괜찮아. 이렇게 안돼. 좋아. 좋아. 멋있어. 재미부터 고민이다 아니다. 저라면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어.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자친구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이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근데 군대 갔다 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체험을 해봤는데 예. 또 하고 오면 달라져요 사람이. 예, 생각하는 자도 군대를 안 가요. 안 간다고? 공익이라서. 공익입니다. 훈련소 고민이에요. 예, 네, 훈련소 가면 그래도 좀 나을 저도 고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다. 자, 투머치 남친. 자, 100표 넘어갔나요? 제목 정말 잘. 100표 넘어갔어! 어, 100, 100. 자, 200명 중에 몇 표? 100.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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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